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칼가리 아저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에서 자막도 있고 이렇게 음성으로 남기는 영상이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칼을 어떻게 작업하고 왜 그렇게 작업을 했는지 그런 조금은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우선 작업할 부분을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여기 크게 이나간 부분이 있죠. 이 부분하고 칼이 도착한 후에 발견된 부분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요 부분이 크랙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랙 윗부분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날을 죽여줄 거고 날이 이렇게 줄어든 만큼 이제 칼 두께 이렇게 보시면 여기 칼날 두께도 이렇게 뒤쪽으로 내려오면서 두꺼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날이 내려오면 두께 조절도 다시 해줄 예정입니다. 두께 조절하면서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난 부분도 다시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 보이는 이 검정색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칼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검정색 부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약품이 사용됩니다. 뭐 딱 맞는 게 있으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맞는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난 다섯 종류의 약품을 갖고 있는데 사실 딱 맞다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이 표면에 만들어진 검정색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작업한 검정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작업 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시작할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이 핸들인데 핸들을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함침이 되어 있는 색깔이 들어간 손잡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손잡이죠. 이 부분이 코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릎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보호테이프로 한번 감싸주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테이프는 이 파란색 보호테이프를 사용할 거고요. 이 보호테이프가 궁금하신 분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어로 보호테이프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투명이나 파란색 둘 다 같은 종류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핸들을 감싸주고 이나간 부분을 먼저 이 다이아몬드 숫돌에서 갈아줄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갈아주면 됩니다. 이 방식은 지금 날이 얇으니까 다이아몬드 숫돌에서 조금씩 갈아줘도 괜찮은데 날이 만약에 두꺼운 상태라면은 이 다이아몬드 숫돌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손으로만 다시 날선을 맞추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량이 많을 경우는 수공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기계 작업으로 날을 전체적으로 날려주신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자, 그럼 마저 작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이나간 부분도 그리고 여기 크랙간 부분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끝난 날은 날폭이 원래 상태보다는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여기 인나간 부분도 여기 크랙간 부분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날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날선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날선은 라운드가 완만하게 칼코 끝까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날을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오른쪽 면하고 왼쪽 면하고 두께를 서로 맞추면서 날 끝 쪽으로 두께를 줄여줄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 면하고 반대 여기 왼쪽 면하고 강철 나온 부분이 조금 다르죠. 왼쪽 부분이 훨씬 넓게 나왔습니다. 뭐 안 나온 부분도 가끔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 면보다는 왼쪽 면이 훨씬 많습니다. 넓죠. 그래서 두께를 조절해주고 두께를 줄이는 작업에서 이 왼쪽 면보다는 오른쪽 면 각인 쪽 오른쪽 면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이 강철 부분을 맞춰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볼 때는 이 오른쪽 면도 그렇고 왼쪽 면도 그렇고 면이 판판한 걸로 보이죠. 하지만 이 스틸자로 이렇게 올려보면 지금 면이 판판하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대편도 이렇게 올려보면 오른쪽 면과 왼쪽 면이 다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이 각인부도 은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각인도 사라지고 이 검정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재생될지 어느 정도 제가 맞춰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께를 조절하면서 이 위쪽 각인 이 아래 라인 이 선부터 위쪽은 작업을 조금 피하는 방식으로 보호를 한 다음에 아래쪽을 두께를 조절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작업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칼 표면을 여기 종이 테이프, 요거는 마스킹 테이프로 검색하면 나오고요. 종이로 된 테이프입니다. 요걸로 칼 표면을 감싸줄 거예요. 이 위쪽은 한 번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전기 테이프로 한 번 더 감싸줄게요. 이제 두께 조절을 해줄 건데 한 세 번에 걸쳐서 맨 끝에 한 번,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서 한 번,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서 한 번 이렇게 해줄 거고요. 기계 작업은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수공 작업으로 여기 턱 부분, 이렇게 턱 부분이 생긴 이 부분들을 이 아래쪽과 위쪽을 턱이 앉게 이렇게 완만하게 깎아주고 면을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작업하기 전에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드리고 작업하도록 하면요. 지금 작업 부위가 생각보다 넓진 않죠. 근데 이 칼 자체가 지금 두껍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요 위까지 넓게 올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칼 같은 경우는 마스킹 테이프 다음에 전기 테이프를 양쪽으로 이렇게 감싸줬는데도 현재 두께가 2.25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보통 사용하시는 칼보다는 매우 얇은 칼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할 때 기계 작업 정도가 조금 적게 보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작업에서 사용될 사포는 지금 보이시는 이 사포들이고요. 사포 종류를 선택하실 때는 이 사포 뒷면이 물을 함께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사포인지 제품 설명란에 써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주시고 저는 240번 사포로 시작을 해서 여기 보이는 1500번이거든요. 이 1500번까지 올라가 줄 거예요. 이 이상도 올라가도 되는데 이번 작업 때는 이 이상 올라가기에는 조금 낮은 옵션으로 작업 선택이 된 부분이라서 1500번까지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240번에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입도를 올려가면서 여기 경계선을 조금씩 위로 끌어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면을 좀 더 깨끗하게 닦아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1500번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는 여기를 좀 더 고운 다이아몬드 컴파운드로 면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면 정리는 이 다이아몬드 컴파운드를 순차적으로 한 단계씩 올리면서 면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이 높은 등급의 작업은 아니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조금은 남아 있는데요. 실사용 목적의 작업이시라면은 사실 높은 작업으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작업하시기보다는 실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만 작업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작업으로 이 표면에 검정색 부분을 다시 맞춰주고 마무리 재연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작업 전에 요 칼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이 작업은 사실 가정이나 아니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하시기는 조금 곤란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사실 안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칼마다 이 적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어떻게 나올지 사실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하시다가 칼이 생각지도 못하게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다른 작업 방식으로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뭐 이것저것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작업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확실한 거는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제2 염화철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이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칼이 순식간에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쉽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이 안 됐네요. 제가 갖고 있는 재료들, 그 용액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작업이 안 됩니다. 스테인레스 종류의 칼은 종류에 따라서 이게 검정색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고 나오지 않는 제품들도 있는데 지금처럼 나오지 않는 제품은 칼 표면이 검정색으로 변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표면층을 이 스테인레스 재질 때문에 빠르게 표면을 메꿔주면서 이 표면을 검정으로 만들 수 없게 표면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나오지 않는 거고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임시적인 방법으로는 뭐 염산을 사용해서 표면을 먼저 부식시켜주고 그 다음에 표면을 빠르게 검정색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핸들 부분도 그렇고 지금 섣불리 이 칼에 바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상태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결국은 작업은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 연마를 하고 이제 작업을 끝낼 거고요. 그럼 연마하러 연마장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이 부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제가 실제로 연마하는 데는 저기 뒤에 보이는 이 공간에서 실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 연마대 이 공간은 영상 제작이랑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따로 제가 마련해 둔 공간이라서 사실 여기서 실제 작업은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연마는 이 각도기를 사용해서 연마를 해줄 거고요. 저는 15도로 연마를 해줄 겁니다. 영상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칼 표면이 사실 살짝 둥글게 떨어지기 때문에 15도에 맞춰서 날각을 설정을 해주셔도 사실 15도보다 낮은 각도로 연마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두꺼운 칼들은 더 낮은 각도로 연마가 되겠죠. 이 연마에 필요한 이 각도기, 칼 가이드 각도기를 만드실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게요. 이쪽에서 연마 각도기 만드는 법을 보시고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연마 각도를 모르시거나 설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위쪽 영상에서 보시고 쉽게 만드셔서 연마 해주시면은 칼 각도가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각도로 연마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마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각도기 사용은 되게 간단하게 각도기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각도기를 세워주시고 칼을 이 안쪽에 넣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연마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고정된 각도인 상태로 위아래로 연마를 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각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연마가 됩니다. 연마는 이렇게 살짝만 날러미가 넘어갈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무리하게 날러미를 넘기시면은 날 끝 두께가 굉장히 빠르게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날이 다시 둔해지겠죠? 그러니까 날 끝을 조금만 날러미가 넘어갈 정도만 연마를 해주시고 다음 숫돌로 그 다음 숫돌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연마는 이 숫돌들을 사용해서 연마를 해줄 건데 이 숫돌들을 단계별로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이 노란 숫돌이 1000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 색깔이 2000번이고 보라 색깔이 5000번인데
이 중간에 있는 2000번을 건너뛰고, 그러니까 1000번 연마하고 5000번에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셔도 칼날 사용하시는 데는 성능이 부족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숫돌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다 구입하시고 여러 단계로 연마하시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칼 연마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숫돌을 구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연마를 이 12000번 숫돌에서 마무리하고 날 테스트로 넘어갈게요. 12000번 숫돌에서 작업이 끝났고요. 그럼 날 테스트를 한번 하고 작업을 최종적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이 신문지를 잘라볼 건데 사실 신문지 자르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연마해서 어디까지 잘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도 이 위쪽에 영상으로 남겨놓을게요. 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가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 작업이 이렇게 끝났네요. 뭔가 굉장히 재밌는 그런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